요즘 휴대폰을 사러 가면 이동통신 가입뿐만 아니라 TV와 인터넷과 같은 결합 상품의 가입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가격 할인과 그리고 사은품도 얹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부작용이 많다라면서 이 결합 상품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오늘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결합 상품이라고 하면 TV랑 인터넷 그리고 또 휴대폰까지 함께 사용하면서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하니까 요금 할인 폭이 줄어드는 네.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듭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요. 그 취지가 요금 할인 폭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소비자가 결합 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게 하자 이런 건데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결합 상품이라 하면 인터넷과 TV, 집전화, 여기에 와이파이까지 해서 2만 900원을 주겠다. 예. 이런 광고인데요. 예예. 분명히 저렴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할인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좀 소비자가 결합 상품을 제대로 알고 구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각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결합 상품의 전용 약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 결합 상품에 대한 전용 약관을 만들겠다. 가입 그렇습니다. 상품에 있어서 일단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저도 결합 상품을 써봤는데 이게 또 해지할 때도 가입만큼이나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네. 약정 기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위약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손질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결합 상품의 위약금 산정 기준이 바뀔 전망인데요. 네. 사실 기존의 결합 상품의 위약금 산정 기준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기 VIP 고객이라고 하죠. 상품을 좀 오래 쓰면 더 깎아주기 마련인데 예. 결합 상품의 경우에는 오래 쓸수록 위약금이 더 늘어나는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그렇죠. 말도 나올 정도였는데요. 네네. 이런 이상한 구조를 산정을 좀 바꿔서 앞으로는 이용 기간이 길면 위약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정 부분도 통일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동통신은 보통 24개월, 2년 약정을 갖고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네. 지금 휴대폰 2년이라고 그림이 띄어졌는데요. 예, 예. 또 휴대폰과 인터넷, TV를 같이 하면 36개월, 곧 3년이에요. 그런데 또 휴대폰을 2년 만에 바꾸는 분들이 많잖아요. 결합 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잊고 2년 만에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함정에 네. 빠졌었어요. 이게 3년으로 되는지 저도 몰랐었거든요. 네. 네. 또 자신은 안 했더라도 부모님이 결합 상품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위약금 피해가 일어나곤 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한다든지 결합 상품과 단품의 약정 기간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해지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가입과 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전 고지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결합 상품 제도를 일단 손질을 한 것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더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인 건 알겠는데 효과가 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소비자들이 현혹하던 공짜 마케팅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좀 없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결합 상품의 공짜 마케팅을 좀 손질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예. 예를 들어 이동통신과 TV를 결합하면 인터넷은 공짜로 주겠다 이런 방식의 마케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인터넷이 공짜는 아니거든요. 저도 직접 겪어봤는데 인터넷을 공짜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결합하면 휴대폰 요금을 일부 깎아주는데 사실 이걸 3년 동안 인터넷을 썼다고 치면 무료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응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라고 정부는 보고 좀 이 부분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전체 요금 할인 혜택이 줄지 않으면서 특정 상품을 과다하게 할인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결합 상품 제도 개선안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또 업계에서의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통신사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뭐 케이블 TV사들의 반응도 각각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동통신 업계는 반응이 극명히 엇갈립니다. 예. 이 결합 상품 문제는 단순히 허위 과장 광고,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만 다뤄질 게 아니고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SK텔레콤 그리고 반 SK텔레콤 진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에서는 시장 점유율 50%가 넘으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SKT가 요즘에 결합 상품을 통해서 인터넷과 TV까지 같이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선 통신의 시장 지배력이 유선까지 넘어오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 통신 시장은 SK가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예. 때문에 이 경쟁사인 LG U+나 KT에서는 SKT의 시장 지배력 전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시장 지배력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시켰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 상품이 시장 지배력에서 문제를 초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기초조사가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더 연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SKT는 다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번에 결합 상품 규제가 아주 세게 나올 것을 우려했는데 아. 동등 할인을 좀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예. 내용은 빠졌고 민감한 내용들이 빠졌기 때문에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뭐 이동통신사 안에서도 이번 제도 손질에 따라서 이 반응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렸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TV와 관련된 케이블 TV 사업자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결합 상품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케이블 TV 회사들이 설 자리가 더욱더 없었는데 네. 이번에 이 같은 제도 나오고 나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요? 네, 케이블 TV도 좀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케이블 TV는 그동안 인터넷과 방송, 이러한 각 결합 상품의 구성 상품 할인율을 똑같이 하자, 이런 동등 할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 동등 할인율은 이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특정 상품을 80%, 70%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할인해 주는 것은 금지를 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일부 케이블 TV 업계의 주장에 진전은 있었지만 완전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블 TV 협회는 성명을 내고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률적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해도 실제 이동통신사가 안 지키면 그만 아닌 것이냐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방송 끼어팔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가 그동안 결합 상품에 대해서 왜 문제를 제기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SKT가 이제 무선 통신의 지배력을 유선으로 가져가게 되면 예. 결국 방송이나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장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대기업이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까지 진입을 해서 가격이 낮아지면 좋죠. 근데 근본적으로 중소 산업이 붕괴하게 되면 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용 환경이 더 악화되고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적당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도 인지를 하고 이번 결합 상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손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아직 업계 측에서는 모두 다 만족스러운 소리는 못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도에 또 전면적인 손질이 있게 된다면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도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